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뜻하는 화양연화를 주제로 여수 여성 작가 38명의 한국화와 서양화, 사진 등 다양한 작품들이 모였습니다. 전시회에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뜻하는 화양연화. 화양연화를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3일부터 GS칼텍스 예울마루 전시실에서는 여수 여성 미술작가 38명의 회원들이 모여 예술의 혼을 불어넣은 다양한 작품으로 전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1 전시실에서 3 전시실까지 이어진 전시장에서는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캘리그라피,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70여 점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꽃향기와 먹냄새 가득 품은 자연 풍경, 내면의 비구상, 멋진 글귀들로 완성한 작품들은 여수 여성 작가들의 땀과 노력, 열정이 작품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여수 여성 미술 작가의 제7회 정기전을 개최하는 전시회인데요. 마음으로서 굉장히 힐링이 되시고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이 그림을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작가들이 다양한 작품들을 자기의 삶의 통찰력으로 아주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내서 저희 이번 전시회가 굉장히 뜻깊은 전시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주최하고 여수 여성미술작가회가 주관한 개막식은 지난 3일 오후 5시부터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환영사, 축사, 테이프 커팅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표현한 이번 작품들은 작품 속 화사한 색감이 관람객들을 다독여줘 우울한 일상을 잊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